다음 소식입니다. TJB가 단독 보도한 대전시의 인권센터 폐쇄 결정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대전시의 독단적인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시기 폐쇄가 결정된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도 성명서를 내고 시대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특정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대전시의 인권센터 폐지 방침을 규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단체들은 올해 세종시가 인권센터를 새로 개설하는 등 대부분 지자체가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대전시의 행보는 반인권적인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전시 인권센터 자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인권이 아니라 혐오를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넘겨왔다가 쌓아 공정마저 허물어버리고 인권을 우선거리로 만들어 놓고 기관을 폭파해버려 폐허밖에 안 남을 것이다. 전문성 없는 단체에 위탁을 맡겼다는 지적에 폐쇄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서도 인권센터가 6년간 쌓아온 성과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145명 시민의 대전시 인권센터를 폐쇄합니까? 이장우 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대전시 인권센터를 재수탁 과정을 거쳐 인권센터와 함께 오는 12월 문을 닫게 된 대전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직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습니다. 센터 폐쇄로 지역 공동체 활동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한편 대전시의회에 센터의 위수탁 심사 과정 등에 대한 특정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전시의 지속적인 지역 공동체 활성화 정책이나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권한이 축소되는 좀 위기에 맞았다. 국가인권위가 지자체마다 인권 보장과 증진 기본 계획에 따른 인권센터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 폐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